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강의를 해갖고 수업료로 그때는 공짜. 공짜. 제가 고등학생이면 1, 2학년짜리를 가르칠 수 있고 유치원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는 인천에 가서 독재기라는 곳이 있어요. 독재기고개. 거기는 유성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학원연합회 회장님이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원에 들어갔는데 키가 정말 쬐끔하고 아주 고등학교 졸업했는데도 아이가 너무 왜소하니까 중학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사로 이 가니까 뭐 저 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강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니까 그 원장이 이성학 원장님께서 너 내일부터 출근해.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니까 어디부터 가냐면 첫 수업을 딱 제일 고급반 있죠. 고급반 막 5단, 6단 그 주산을 5단, 6단 막 이런 애들 있는 데를 저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저보라 한 시간 수업 딱 해고 그 다음부터 너 들어가서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겁난 마음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몇 명 없고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수업을 했는데 목소리를 이제 기합을 제가 딱 주고 들어간 거예요. 얘네들을 기선제압을 하게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막 웅성웅성웅성하고 아무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수업하기 싫은 사람은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 뒤로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초등학생만 딱 남고 뒤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만큼 많은데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호사람사를 부를 거 아니에요. 221만 3,231만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 부르는 속에서 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 다리수도 제일 고단이네. 뭐라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이 책상이 흔들흔들하고 책상 다리가 딱 발을 차면은 딱 부러질 때예요. 그냥 딱 잘라갖고 그걸 부러져갖고 애를 때렸어요. 그 나무로 이 책상 다리를 때렸더니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출근해서 첫날 사표를 내고 그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이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잘 부러졌다고 누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드냐고 잘 부러졌다고 그러면서 그때 저를 갖다가 그 학부형이 그 지금까지 때리면 난리 나죠? 그냥 잘 때렸다고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팔 부러지고 나니까 고등학생 애들까지 그냥 조용하게 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얘네들한테 위험있게 보이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재기 거기 보면은 4차선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인천에 거기 4차선 거기에 있죠. 제가 퇴근하면서 차 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후사 남사를 아주 그냥 막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차 속에 묻히는 소리를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의를 한 거죠. 한마디로 뭐 후사 남사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몇 천억까지 계속 부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넘어오더라고 제 목에서. 그리고 목은 잠기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그 왜 사내가 뭐 피토하듯이 드금한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을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목도 버렸지 목도 완전히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가늘간단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목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랬더니 강사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제가 강사로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 목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쉬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또 수업을 강하게 하면 목이 완전히 잠겨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이 스토리는 제가 그렇게 해서 목이 잠겨져서 이렇게 허스키가 됐다는 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저렇게 목소리가 저럴까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잡초했던 사람이잖아요. 잡초를 했을 때 제가 우리 17년 전에 그 저희가 음식점을 이 잡초로 시작했어요. 잡초로 시작했는데 20가지 반찬 20가지가 다 잡초로 차렸어요. 새비름, 지친개, 쓴바디, 냉이 이런 걸로 차리니까 손님이 어디서 와요? 맨 처음에는 주변 어르신들이 먼저 와요. 그랬는데 여기서 상을 차렸더니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다. 어르신, 네, 돈이 아까워서 이 반찬을 사다가 안 쓰고 우리 마당에 있는 새비름, 우리 밭에 있는 새비름 뜯어다가 이거 반찬했다고 상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그래서 저는 5년간
잡초밥상을 알리기 위해서 5년간 제가 들어갈 모든 제대 비용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계속 5년 동안 까먹었어요. 왜 손님이 하루에 한 팀, 두 팀, 세 팀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또 소문을 또 그렇게 내는 거야. 저 집 돈 아끼려고 잡초밥상 준다고 풀뜯어다가.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전국에 군수님들이 저희 진천에 분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접대를 할 일이 있었는데 진천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 집을 군수님이 초대하셔갖고 저희 집에서 군수님들이 다 모였는데 영동인가 어디서 오신 분이 그러시는 거야. 군수님인가? 어머! 우리 영동에도 저런 풀 엄청 많은데 왜 이런 걸 우리는 안 해봤지? 그리고 또 이제 장관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장관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상청장님인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는 거야. 저기 나는 지금까지 리필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리필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처음 리필을 해본다고 그러면서 사인도 해주고 하시면서 이 잡초를 칭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를 찍게 됐죠? 유튜브를 찍게 됐잖아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기 시작했죠. 유튜브로 하면서 알리기 시작하면서 뭐를 제일 저는 좋은 일을 했냐면 시골에 자기네 텃밭에 있는 이제 잡초를 순서별로 먹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 맨 처음에 저기가 나오는 대로 냉이 나오면 냉이 뜯고 쓴박이 나오면 쓴박이 뜯고 그다음에 지친 게 나오면 지친 게 뜯고 이거를 순서별로 가르치니까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풀을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제초제. 여러분 제초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이 유튜브를 찍고 나니까 이제 저와 같은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약초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약초.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저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재산이라 그랬지 한 번도 돈이 재산이라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찍으니까 이 잡초를 찍으니까 어떤 분들이 오냐? 암 환자분들이 일주일이면 한 20분은 올 거예요. 아마. 암 환자분들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뭐 지친개를 먹어서 나겠어요. 쓴박 간에 좋은 민들레를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위에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근본적으로는 돈이더라고요. 돈. 얘기를 들어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싸우고 싸워서 병들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병들었어요. 다 돈 때문에 이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라고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걸 외쳤는데 이제 이 잡초 찍는 사람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요 사람들 암 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병드는 사람들. 근데 제가 두 부부가 오면 저는 두 부부가 오면 그렇게 말했어요.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다. 그 둘이서 막 어떤 분은 둘이 와서 싸워. 제 앞에 와서 싸워. 너 때문에 암 걸렸다고 그냥 막 이러고 네가 사기당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싸워.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가 와이프가 병들으니까 남편이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아픈 거 아프니까 약초도 사주고 싶고 다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부인은 억울함이 여기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르쳐줬거든요. 첫 번째 부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싸우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매일 이 밥상 위에다가 이 상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한 가지씩 여보 내가 그때 말이야 결혼식장에 갈 때 당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를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우겨가지고 그때 싸움이 벌어졌고 내가 친정 가서 이렇게 막 그랬잖아 뭐 이런 서로다가 그런 얘기를 하나씩 꺼내는 거 잘못한 사람이 먼저 꺼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병 걸린 분이 암 걸리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암 안 걸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잘못한 걸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여보 그러고 손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당신 그때 상처받았지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그 다음번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두 분이 손붙잡고 산책을 하라고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민들레가 나오면 그때 민들레 뜯어 갖고 와서 둘이서
반찬해갖고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반찬을 하든 이렇게 해갖고 해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아무 약조도 주지 않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다른 부부를 또 보냈네 그분이. 이랬대요.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선생님 여기 가면 저 약 처방도 안 해주고 병을 고쳐준다면서요. 이렇게 소문이 또 난 거예요. 제가 약 처방을 안 해줬는데 병이 난대요. 그래서 사연사연마다 제가 그렇게 처방을 한 거죠. 사연사연. 저는 약조했는데 이 잡초는 두 번째예요. 이거는 그냥 그 뭐라 할지 그 방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병을 그 치유가 된 게 제일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잡초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베이비부모 2-3세대들 특히 우리 그 2-3세대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했어요. 돈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배워야. 그래갖고 아마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여기 없을 거고 중학교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을 거고 우리 세대에는 아마 고등학교까지 거의 나온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까지 나온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질량이 높고 지혜가 높은데 뭐가 없냐? 마음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처자식 챙겨야 되지, 부모 형제 챙겨야 되지,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야지, 이웃사촌 챙겨야 되지. 요즘 아이들은 그런가요 어디?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마음씨가 넓고 정말 선한 분들인데 사기도 제일 많이 당해요. 사기도 제일 많이 당하고 왜냐면 마음이 여유.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많지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많다 보니까 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잡초는 이제 누가 찍는다? 다른 분들이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저는 누구들? 이분들과 이분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 요게 세트예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몸도 아파 나중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곳이 백옥생이라는 곳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 제가 일주일에 두세 군데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또 만났고요. 그분은 거의 제가 어제 갔다 오신 분이 제가 한 분 만나가지고 또 금방 또 얘기하면 알 거죠. 보통 다 파일코인에다가 사기 엄청 당했어요. 왜? 파일코인은 명품코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에 세네 군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 다 사기 당했어요. 지금은 알레오코인으로 앞으로 집 날아가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알레오코인이 그런 코인이에요. 그걸로 알레오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알레오코인이 네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KT 팔고 SK 팔고 어? 다 팔을 거예요. 이거 우리는 팔 데가 없죠. 왜? 우리는 채굴도 여기서 할 거고 알레오코인 채굴도 여기서 할 거고 또 알레오코인을 저장하는 그 데이터 서버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코즈볼이라는 그 회원을 제가 만났거든요. 코즈볼은 NFT를 팔았어요. 코즈볼에서는 5년 동안 지금 그걸 우리처럼 저처럼 움직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코즈볼만 홍보하고. 왜? 코즈볼 회장님도 그 요 하지원 씨가 선전하는 거 있죠? 코즈볼 그 용기 있잖아. 요만한 용기, 요런 거에 요런 용기에다가 볼에다가 동그란 그 구슬 같은 데다가 화장품을 넣어서 딱 잘라서 이렇게 쭉 짜갖고 한 개씩 가져다니면서 발라드릴 건데 그분은 몇백억? 70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700억.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번에 초대받아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회장님 뭐라 그랬죠? 우리는 700억을 들여서 개발하자고 여러분한테 돈 거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뭐죠? 이미 우리는 개발되어 있는 20년 전에 개발해놓은 뭐가 있죠? 원천물질. 전단물질. 천연 한방 화장품의 전단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단물질로 함께 이걸로다가 코즈볼 그 볼에다가 백옥생 코즈볼로 해서 나가서 전세계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코즈볼과 손을 MOU를 맺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코즈볼도 사실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백옥생만 대기업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세 군데는 대기업을 만들어 놔야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왜 한방 화장품인데 솔직히 이거 궁금하신 분 안 계셨어요? 여기는 화장품 회사인데 왜 데이터를 하고 코인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 혹시 안 계셨어요? 궁금증 없어요? 이해를 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야. 원래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깔았죠. 그랬는데 선대회장이 예, 예. 그러면 알레오 코인을 네. 우리 대학생 식구들도 대학생 안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아니,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요. 지금 현재는 안 파는 거예요. 팔 수 있는데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웹 2.0은 누가 2.0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SK, KT, LG 요게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50%를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30%, 여기는 20% 장악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죠? 그런데 대옥생은 뭐 하는 회사예요? 화장품 하는 회사지 데이터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웹 3.0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죠 이제. 도래하잖아요. 거의 지금 부분 다 쓰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후한 면회식으로 했거든요. 그 웹 3.0 만들어서 아마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요. 지금 그죠? 유저가 없어요. 근데 선대회장님께서 20년 후의 먹거리를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뭐? 뭐라 그랬죠? 소비자가 주인이 돼야 몇 년이 간다고요? 100년. 100년이 간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인이 된다고 100년이 간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선대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도와달라고. 이제 이 이상훈 회장님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분이 몇 분 있었나 봐요.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더라고요. 선대회장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 지금 회장님은요. 돈으로 누군가가 영혼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KT나 어느 와서 여기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벌써 기관 투자자가 진짜 벌써 들어왔을 건데 10만 명 부자 되는 그 인원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아직은 못 갔기 때문에 선대회장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 받고 있다는 거 투자자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저한테 토요일 날 들었을 거예요. 마모님 들으셨죠? 토요일 날 끝나고 회장님 끝나고 미팅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들으셨던 것 같아. 못 들었나?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 상반기 안에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김 선생 가족들은 대박입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은 저를 항상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회장님 옆에 계실 땐 쓰시면 항상 제가 옆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김 선생님 잘 알고 제가 영상을 다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회장님과 선대회장님과 지금의 회장님과 김 선생님은 이념이 없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선생님 가족들 플랫폼 아무것도 모르시 김 선생님 믿고 다 하셨지만 상반기에 플랫폼이 지금 완성이 되면 대박입니다 라고만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5월달에 혜택 있는 거가 있었고 7월달, 8월달 혜택 있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 440원에 샌드코인이 있었죠.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나간 건 절대로 다시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 회장님. 제가 요거는 약속하고 요번에 44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면 절대로 없어요. 이제. 그죠? 지금 얼마죠? 750원.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내년에는 아마 기관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붙는다. 왜? 회장님이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김선생 가족들 태울 분들은 빨리 배에 태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29만 지금 몇 명이에요? 29만 3천 명인가? 저희 유저들 중에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백옥생과 같이 가기를 원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를 바래요. 대대손손. 그리고 오늘 이력서 갖고 오셨죠?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하고 약속하기를 여기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이 형성되고 여기 백옥색이 커지고 그러면은 물류에서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전산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데 필요할 때 약속을 제가 받은 게 뭐냐면 회장님 우리 가족들이 백옥생과 함께 가는 대신에 자녀분들의 그 전발 그 이력서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전부 다 받아서 적재적소에 넣어준다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삼성 들어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백옥생은 여러분 자녀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약속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 갖고 오셨을 거예요 이력서. 그죠? 제가 갖고 오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내 자녀가
나는 이런 쪽으로 기술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프로필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회장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는 농사 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농사 짓는 데다 이렇게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회계를 잘 본다 그러면 회계 쪽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을 것이고 나는 물류 쪽에는 진짜 내 아들이 물류 쪽에 최고다는 물류 쪽에다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대대손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33층 짓는다고 얘기했죠?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33층이 될지 30층이 될지는 몰라요. 왜? 이 아산에서 허가가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그 층수는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이거를 할 때 산불이라거나 뭐 이렇게 있죠. 여기다 우리 가족들 있죠. 투자자들 있죠. 우리 가족들 이름 다 새길 거고요. 모두 새길 거예요. 여기다 새길 거고 그리고 이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 백옥생에 온 사연 남편이 반대하는데 한 사람도 있고 자식 몰래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뭐 사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연을 스토리를 전부 다 지금부터 적으세요. 그래서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엮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와서 페이지 넘겨서 우리 할머니야 야 우리 할머니 니네 할머니가 여기 대복생 이렇게 했어 니네 할아버지야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다 새길 거예요. 제가 그거는 회장님과 약속을 처음부터 했던 거고 반드시 대기업을 만들 거고요. 우리가 왜 지금 대복생이 휘청거렸죠?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나 우리 여기 김성령 회장님 계실 때는 삼성이 게임도 안 됐어요. 이 백옥생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됐죠. 왜? 미국과 영국에 갔을 때 삼성이 걸림돌이라 그랬잖아요. 왜 삼성이 걸림돌이죠? 그때는 중국 제품보다 더 나빴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삼성 게임. 그래서 뭐 했죠? 외국에서는 서비스 잘해주는 회사가 삼성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맞죠?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 옛날에 삼성은 서비스 잘해주는 회사예요. 잘 고쳐주는 회사. 불륨은 착하다고 해서 고쳐주고. 고장은 제일 많이 나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나요? 전자제품 살 때 서비스를 제일 잘해주는 데가 삼성이어서 삼성을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회장님은 전단물질로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죠. 우리가. 샴스로 해갖고. 그때 우리 회장님은 늘 그렇게 오셔서 여기 말씀하시게 될 때. 대국생이 가는 김에 제발 삼성이 진짜 먹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뭐 그때 최고가 아니면 만들어내지 말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고요. 왜? 최고가 안 만들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세계로 나갈 건데 그때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라갔고 지금 원천기술을 누가 갖고 있어요? 화장품? 천연화장품? 원천기술? 네. 대국생 갖고 있죠? 이 원천기술을 원천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비선키스트 드셔보셨죠? 네. 델몬트 네.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죠. 우리 거 아니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천 기술 있는 거 손톱깎이 세븐. 이거 우리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거였는데 원천 기술 팔아먹었죠. 그럼 또 뭐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저기 배달의 민족. 무슨 회사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말고 그 전에. 저기 옥션이 뭐죠? 우리나라 벤처기업 1호죠. 벤처기업 1호인데 옥션을 또 팔아먹었죠. 어디다 이베이에다가 요만큼 먹고 팔아먹고 이베이는 이만큼 부자되고 다시 우리나라에 껍데기 줬죠. 다시 그죠?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은 그 배달하는 사람 피와 땀이 어려있는 그 배달의 민족도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독일에다 팔아먹었죠. 독일에다 우리 선대회장님은 이때 원천 기술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 회장님이 이분을 저기 후계자로 길렀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도 없이 불러가지고 상훈아 와라 이렇게 하고 부르고 계속 가르쳤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 이때 회장님이 선대 회장님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후계자로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 제가 국제 특허, 국내 특허를 낼 테니 이 원천 기술을 특허를 냅시다 그럴 때 20년 후에 너 뭐 먹고 살래? 근데 지금 딱 맞잖아요. 지금 그게 원천 기술로 지금 우리 먹고 살는데 우리 화장품이 안 쓰는 세계에 안 쓰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세계 인구 중에서 우리 비누 쓰고 치약 쓰고 칫솔도 다 이거 이 원천 기술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는 이거다. 원천국 이거다. 그거를 우리는 동참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투기와 투자제가 알려드렸죠? 투기는 앞으로, 저는 그거를 2010년도에 들었어요. 어떤 도인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주식시장, 코인시장에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개미 투자자라고 그래요. 개미 투자자라고 그랬는데, 개미는 개미만큼밖에 못 버는데, 개미 투자자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은 개미 투자자가 아니에요. 돈 많이 투자한 사람. 개미 투자자들 앞으로 투기예요. 다 이거 투기. 왜? 그 회사에 관계가 있어요? 그 주식 관계 있어서 사셨어요? 관계 없는데도 산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기업은, 대기업은 어떤 사람이 대기업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직접 그 회사 대기업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자 될 생각 하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게 제 2010년도에 제 가슴을 때려서, 그때부터 저는 회장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회장님들을 만날 때 제가 300만 원 주고 만난 사람 있고, 200만 원 주고 만나고, 100만 원 주고 만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 회장님 얼마 주고 만났어요? 저? 50만 원 드렸어요, 이분. 그리고 50만 원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이거 50만 원이지만 5천만 원, 500만 원, 5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얘기를 해갖고, 앞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회장님네 회사를 우리 29만 명이 함께 갈 수 있는지, 내 이 힘들이 모여서 진짜 대기업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좋은지를 제가 찾으려고 하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몇 개월 검증했어요? 6개월. 6개월 검증한 영상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회장님과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제가 결정을 할 때, 회장님, 제가 만난 회장님에서 제일 가난해요. 회장님, 왜 그렇게 가난하신 거예요? 근데 가난한 이유 여러분 알죠? 왜 가난해졌어요? 선대 회장님 일찍 돌아가셨고, 누가 했어요?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와서, 유학가 있는 미성년자가 와서 운영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그거는 건너뛸게요. 그분들 또, 근데 저는 그분을 욕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의 그 회장님, 그 아드님이 지키고 있었던 이거에 지금까지 지킨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분에게도 지금 다시 잘 가르쳐서 멘토링을 해서 회사를 한 부분 맡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선대 회장님 부탁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죽으면 저 화장품 병동 앞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갖고 나는 영과 혼이 돼서 이 배옥생을 지킬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어? 그러더니 너는 반드시 소비자가 주인이 돼야, 대기업하고 소비자가 주인이 돼야 100년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지켜라.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그런데 왜 데이터를 왜 선택했죠? 자, 보세요. 배옥생은 지금 거의 다 무너져가게 생겼어요. 지금 뭘 띄워봐도 안 나와요. 제가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는 모두 공개해주세요. 그때 회장님의 실온 실용신양권, 이거 이름 있죠? 배옥생 이름, 이런 거 전부 다 날라가게 생길 때. 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곧 공개가 될 거고, 올해 6월 달까지 이 회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를 못했었어요. 완전하게 넘어와야만, 회장님이 모든 게 완전히 넘어가다만, 여기를 뭘로 했죠? 여기, 저기, 우리 회사, 여기 뭐야, 둘레길 같은 거 만들고 여기를 전부 다 뭐를 했어요? 조경을 했죠. 조경을 손을 왜 못 댔을까요? 넘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회장님이 넘어오는 과정. 저는 그 스토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회장님은 선대 회장님이 지키고 계시고, 선대 회장님의 이념을 놓지 않고, 이념을 놓는 순간 저와 회장님과 우리 가족들이 다 무너집니다. 요것만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기업 갑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에 들어서 알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이 잡초를 찍었던 영상은 다시 버리고 3,000편이 넘게 해놨으니 그것만 봐도 되니까, 나는 앞으로 뭐를 한다? 배국생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찍을 때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뭐라 그랬죠? 늘 끝날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라는 그 말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SK나 KT나 LG처럼 유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유저도 거의 무너졌어요. 그죠? 뉴 브랜드처럼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나 그랬었잖아요. 제가 찍을 때. 근데 이제 웹 3.0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업에 투자를 같이 해서 밑에 있는 그 기계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몇 년 동안? 6년 동안 우리 거예요. 6년 전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6년 후에 배국생 거예요. 그 기계는. 6년 후에 우리가 또 다시 또 임대해도 되겠지만 주실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안 줄 거라고 보는데 주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 임대사업 우리는 요거에 왜냐면 보통은 회사를 살릴 때 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자금을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행이 하나 있어야 된다. 금융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데이터 웹 3.0 데이터예요. 그런데 요거 여러분 데이터 임대사업 요걸로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우리는 배국생 회장님은 이게 주가 아니고 뭐예요? KBT 플랫폼 원천 기술 요걸로 우리 젊은이들을 같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요거 타워 졌을 때 우리는 뭐를 책임질 거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올 거잖아요. 그죠? KBT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올 때 우리가 먹거리 반찬도 여기서 나물도 좀 따듬을 분 계셔요? 네. 나물도 좀 따듬고 청소도 좀 해주시고 왜? 배꼽네. 그분들이 다 돈 바치러 오는 건데 여기.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돈 바치러 오는 건데 우리 손님들인데 우리가 이번에 여기 들어오실 때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죠 왜? 어 우리 회사인데 당당하게 들어와야지. 삼성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봐봐. 삼성 주식 갖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삼성 주식. 네. 삼성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요? 아니요. 여러분 한 구자를 했어도 배국생은 뭐라 그랬죠? 주인의 의식으로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셨다며 이렇게 누가 막어? 여러분을 누가 막어? 근데 특히 우리 김선생 가족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코스몰이라는 회사도 저는 존경할 만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700억을 들여서 아직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화장품 요거 전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분. 전분이 녹아버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코스몰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코스몰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과 함께 또 코스몰에 키웁시다. 그리고 또 함께 가야 되겠죠. 아직은 어디다? 아직은 대학생에다가 여러분 여러분들 있잖아 보통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갖고 집에 가갖고 옆에 망한 사람 있죠. 저 딴 데서 사기 한 두세 군데 당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배우생한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사기요 사기. 아 쥐가 사기당했지. 여기서 아니잖아. 우리 사기당한 사람 아직 없잖아요. 피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야. 어머 거기 다 당겨야 다 당겨. 아니 여기 지금 자기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만 한 사람. 거의 다 자기만 했어. 그죠? 제가 누구 다단계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부러워갖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그때 내가 돈을 도와주지 말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지 내가 그럴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소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는 90% 이상은 다 수당으로 풀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쵸? 수당 90% 가져간 사람 있어요? 내 돈 낸 거에 90% 가져갔어요? 어머 난리 났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배곡생에 그리고 배곡생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오빠를 제가 회를 사주면서 얘기했더니 오빠가 저를 엄청 걱정했나 봐요. 왜냐면 오빠가 사업을 하는데 오빠 그러는 거야. 야 배옥생 개뿔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너 큰일 났다 야 이래요. 큰일 났다. 야 어디에 뛰어봐도 뛰어도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 생각을 했어요. 오빠 주식회사지? 오빠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도와줬어? 누군가가 오빠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빠는 이렇게 큰 거야 지금. 삼성물산은 누가 도와줬어요? 친구가. 그죠? 이병철 회장님이 뭐라 했어요? 친구야 나 만 원만 나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해도 그때 야 너한테 야 그거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그때 기와집 한 채래요. 서울에 기와집 한 채를 친구야 그래 내가 너 줄게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네가 죽더라도 네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삼성이 멸망할 때까지 1년에 100억씩 주면 여러분 그걸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자식한테 돈 물려줄 거예요? 여기 자식한테 돈 물려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려주지 마세요. 물려준과 동시에 그거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번 애는 지키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라? 백옥생의 가족으로 묶어줘서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게 우리 그거 선택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백옥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백옥생에 무조건 대기업 갈 때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우리 회장님이 지난번에 그 저기 뭐죠? 지팔구 저기 백옥생 가자 그거 가객님이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톡방에 난리 나는 바람에 세상에 제가 우리 회장님이 지금 돌격이잖아요. 지금 막 탄력이 붙어서 막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거 으쌰으쌰 하는 게 그게 응원가거든요. 지팔구 백옥생 가자가. 근데 이제 그 말을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짠했어요. 회장님 짠했어요. 주춤거리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백옥생은 여러분 백옥생이나 힘을 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망할까 안 망할까 망설여야 되겠어요? 실어야 돼요. 제 오빠가 그랬거든요. 내가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만약에 천만분의 만만분의 일이라도 자기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번 하겠대요. 그래서 뭐를? 오빠 뭘 강의할 건데?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천만분의 만만분의 일이라도 백옥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오빠는 건축했던 사람이고 네 땅 많지? 계곡 옆에 있는 너 계곡 옆에 거기 계산의 계곡 옆에 있는 땅에다가 전부 다 집을 쳐서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해라. 저한테 우리 오빠가 내가 같이 해줄게 너랑 너가 책임 혼자 지게 안 하고 내가 오빠가 건축 다 져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든든한 오빠 아니에요? 저 돈을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망한다면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 때문에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나 갈 거야! 김선생한테 갈 거야! 김선생한테 살 거야! 병생한테 살 거야! 그러셨다며.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땅을 제가 판다라니까 백옥생 부지 회장님이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앵두를 심든 뭐를 하든 우리 산책도 해가면서 우리는 저는 제가 뿜은 건 뭐였었냐면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놀이터를 만들자. 뉴질랜드 만들어놨죠 제가? 또 저기도 어디죠? 함양도 있죠? 전주도 있죠? 지금 다 해놨죠? 여기가 제일 큰 놀이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들어오실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요. 아셨죠? 네.